여러 가지 글씨체 응용하기 중에서 레슨 12 둥글려 쓰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 글씨체는 기본체랑 거의 같은데요. 모서리 부분만 둥글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니은 같은 경우 원래 기본체에서는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. 근데 그 각진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, 디귿도 마찬가지예요. 각진 부분을 둥글게, 리을도 둥글게, 또 미음도 약간씩만 둥글려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글씨를 보면 르 같은 경우 리을이 둥글게 써지고 기역도 좀 둥글게 써지고요.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둥글게 써졌죠. 이렇게 쓰시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기본체만 잘 익히면 둥글려 쓰기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. 기본체에서 글자에 있는 각진 부분을 모두 둥글려 쓰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기본체가 단정하면서 딱딱한 느낌이라면 둥글려 쓰기는 이름 그대로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.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뭘까요? 그건 바로 어떤 서체로 쓰든지 알아보게 쓰는 것이죠. 빨리 쓴다고 기본 형체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. 특히 모양을 신경 써야 할 자음이 있는데요. 리을, 미음, 비읍, 지읍 같이 잘못 쓰면 알아보기 힘들거나 다른 글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자음들이에요. 90쪽부터 93쪽까지 둥글려 쓰기를 연습할 때도 너무 많이 굴리면 미음이 이응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굴리는 정도를 조절하면서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.